식품 포장 라벨을 바꿔치기에 가공 날짜와 유통기한을 속인 마트 10여 곳이 적발됐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개발 사업의 원칙은 마련했지만 협치 구상은 성과가 없다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제주의 대표적인 절경인 우도에 대규모 관광지 개발이 추진돼 환경 훼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마트에서 식품을 고를 때 언제 만들어졌고 유통기한은 언제까지인지 반드시 확인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이 표시된 라벨을 바꿔치기에 신선한 식품인 것처럼 소개판 마트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소연 기자입니다. 제주 시내 한 대형마트의 식품 코너. 비닐로 포장된 식품 용기마다 가공 날짜와 유통기한이 적힌 라벨이 붙여져 있습니다.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그 기간만 안 넘어오면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믿고 사시는 거예요? 예, 기간 안 넘으면 그 날짜 보고 예, 넘으면 아무리 좋아도 살 수가 없죠. 그런데 이 같은 식품의 가공 날짜를 소겹한 혐의로 제주 시내 마트 10여 군데에 업주와 직원 20여 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전날 팔다 남은 수산물과 육류, 반찬의 비닐 포장을 뜯어내고 다시 포장해 오늘 만든 것처럼 라벨을 바꾼 겁니다. 유통업계에서는 이 같은 라벨 바꿔치기가 관행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 2층, 2층에 우리 이번에도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팔게 팔아야 되니까. 이런데도 단속 권한이 있는 제주시는 전혀 몰랐다는 반응입니다. 그 라벨을 바꾸거나 그런 것도 그렇게 쉽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제품을 지키라 하면 그걸 고칠 수가 없습니다. 경찰은 마트 관계자들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모두 사법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은 수사 중이라며 위반 업소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미온적 단속과 허술한 규정 속에 국민의 건강과 연계된 먹거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이 출범한 지 100일을 맞았습니다. 개발 사업의 원칙을 마련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도정 운영 기조로 내세웠던 협치는 별 성과가 없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희룡 지사는 취임 이후 초고층 건물 드림타워와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의 원칙을 마련했습니다. 또 중산간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투기성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투자진흥지구 제도를 강화했습니다. 사실상 방치됐던 외국인 카지노에 대한 제도 정비도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도정 운영 시스템으로 제시했던 협치의 성과는 미미합니다. 공공기관장의 일괄적인 물갈이와 감귤 1번과 상품화 결정을 둘러싼 혼선 그리고 제주시장 인사의 잇단 실패로 협치 구상은 위기에 놓였습니다. 도정 내에서의 그 인사 심사와 검증 과정도 엄격성의 기준을 지금보다 대폭 강화하도록 저희들도 운영 지침도 만들고 저 자신도 그런 자세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군기지 갈등 해법으로 내놓은 진상규명위원회 출범도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원지사가 가시적인 성과 내기에 조급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서로 소통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 없이 어떤 틀 안에서 그 형식적으로만 담아내려고 하는 것들은 결국 이제 그 모양내기라는 그런 비판을 예, 피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결국 원지사의 협치의 성패는 도민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해 앞으로 출범한 협치위원회가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분석입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원희룡 지사의 공약 실천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제주도는 원희룡 지사의 공약인 105개 사업에 2018년까지 3조 7천억 원을 투자하는 공약 사업 실천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특히 새도정 준비위원회에서 제안한 정책 과제 가운데 222개가 공약 추진 계획에 반영됐고 76개는 도정 정책 과제로 별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은 오늘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열심히 뛰고는 있지만 의회와의 소통은 미진하다며 감귤 1번과 상품화 문제처럼 도정이 혼자서 가려 한다면 의회도 나름대로 의결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도민과의 협치가 가장 중요하고 다음은 반드시 의회와의 협치가 이루어져야 진정한 협치가 마무리된다고 말했습니다. 섬 속의 섬이라 불리는 우도는 제주에서도 독특한 자연경관으로 이름난 관광지인데요. 그런데 대규모 관광지 개발 사업이 추진돼 환경훼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의 여물통을 닮았다고 하여 이름 붙여진 돌카니 해안. 기암절벽과 먹돌 해안으로 이름난 우도의 대표적인 절경지입니다. 최근 한 영농조합은 이 돌카니 해안 부근에 각시물 관광 휴양지를 조성하겠다는 제안서를 제주도에 제출했습니다. 5만 제곱미터 부지에 380억 원을 들여 단독주택 형태의 숙박시설과 콘도, 미술관과 수석 박물관을 짓는다는 계획입니다. 우도 도항선을 타고 들어오면서 봤을 때도 전혀 이 돌칸이라든지 우도방의 경관이 훼손되지 않을 만큼 그렇게 설계를 하고 이제 여기 와서 체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숙박시설이 없으면 체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이에 대해 주민들은 해안변 절경에 대규모 시설이 들어설 경우 경관 훼손과 환경 오염이 불가피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관광지가 들어설 경우 지역 주민들이 운영하는 관광업체들이 경영난을 겪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리조트가 생김으로 인해가지고 생활수가 바다 쪽으로 오염이 되지 않느냐. 펜션들도 전부 다 지금 허덕이고 있습니다. 우도 전체적으로. 이곳은 면적이 6만 제곱미터 이하여서 환경영향평가 심의 대상은 아니지만 제주도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이 승인될 경우 우도봉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자본에 의한 개발이 잇따를 가능성이 있어 이번 사업에 대한 논란은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최근 입시 부정과 부동산 비리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김병찬 한라학원 이사장이 국정감사에 불출석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오늘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병찬 이사장이 지난 6일 한라병원에서 걸어서 퇴근하는 사진을 공개하며 지병과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하다는 불출석 사유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병찬 이사장은 지난 6일 국회에 자신이 운영하는 한라병원에서 발부한 진단서를 제출한 뒤 오늘 국정감사에 불출석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이 내년부터 추진하려던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오늘 열린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예산 지원을 요청했지만 제주도는 중앙정부도 무상교육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먼저 지방예산을 지원하기 어렵다며 거부했습니다. 반면 제주도는 교육청에 지난해 지원한 급식비 가운데 급식 보조원 인건비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교육청은 인건비도 급식비의 일부라며 거부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6.4 지방선거 당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새정치민주연합으로부터 고발당했던 원희룡 제주도지사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원희룡 지사의 출마 기자회견은 향후 제주를 이끌어나가겠다는 취지였을 뿐 지지를 유도하는 의도가 없는 의례적인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고 청중 동원과 박수 유도 등 선거법 위반 행위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